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그리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언급 또는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다. 믿는 자들의 아버지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하고 상징한 것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아버지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또 그 아버지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자녀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믿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 출애굽기 23장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목적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쭉 말씀 20절부터 쭉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지금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살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게 두 가지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두 가지인데요.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나, 거기 보면 공통적인 절이 두 절, 한 네 번 정도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요. 그런 표현, 내 앞서, 사자.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죠. 내가 천사를, 사자를 내 앞서 보내며, 그런 말씀이 있고요. 23절에도 보면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그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며, 그래요. 그리고 28절에도 보면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는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20절, 23절, 28절, 29절 이렇게 보면 분명히 27절, 28절에 보면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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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지만 그 40년 가까이 되거든요. 홍해를 건너서 모압을 지나서 쉬었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가 근 40년이 걸렸는데 그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예, 저도 일부를 가봤지만 일부만 가봤는데 굉장히 험난합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왜 그렇게 원망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원망했겠어요, 불평했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수만 명이 죽임당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신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앞서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언제나 앞서가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에서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보면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리잖아요.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요셉의 생애를 보면 어린 나이서부터 요셉이 참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30살에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고 또 형제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거기 상봉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45장에 보면 7절에 그 요셉이 자기를 커밍아웃 하면서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들이 나를 판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하시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 같아요.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보다 앞서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사실은 저도 때로 염려하고 여러분도 염려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자녀를 책임지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29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농일을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이렇게 두 번 말아야 맞아요. 번역을 조금씩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조금씩 쫓아내리라. 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지만 그냥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 땅을 정복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가나안 중부, 남부, 북부를 이렇게 계속 정복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과 전쟁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한 마을 한 마을, 한 성읍 한 성읍을 정복해가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기는 주는데 이 땅을 너희에게 내가 한 번에 주지 않고 너희에게 천천히 조금씩 나누어서 시간적으로 나누어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말은 내가 너희의 아버지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지만 쉽고 빠르게 하진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면요, 아주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쉽고 빠르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고 빠른 것을 선호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쉽고 빠르게 응답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우리죠. 우리 편에서 답답하니까, 다급하니까 하나님 빨리 속히 빠르게 그렇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또 그 시간에 다 맞춰서 응답하시지는 않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대로 다 응답하시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변질됩니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쉽게 빠르게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씩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의 응답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딱 정해놔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하나님 이만큼.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대로 주시지는 않아요. 그분의 시간. 저는 항상 그 시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His own time. 그분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그분의 시간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는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인도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신뢰하고 따라와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 그분을 신뢰하고 가는 게 믿음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실망하실까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탁탁탁탁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그 시간은 별로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을 하세요. 예, 우리는 편하고 빠른 거, 쉬운 거. 그런 거를 선호하지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은 그런 길로 인도 안 하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편하고 빠른 길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